오늘은 품격이랑 공원 산책을 나와봤는데요. 벌써부터 발걸음이 신나 보이죠? 말티즈를 키우는 시민분께서 품격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인다며 부러워하셨어요. 말티즈예요? 네. 아우 귀여워. 완전 미니 사이즈다. 그러니까 안 좋아요. 왜요? 아프니까 많이 아... 아파요. 네, 아, 너무 쓸개불도 수술해줬지, 기도 안 좋지. 아, 그랬구나. 남자네? 네. 오빠네? 아, 이거 좋아해. 아, 이거 좋아해. 어, 몇 살이에요? 일곱 살. 그냥 개보였어. 근데 동안이다. 네, 귀엽네. 친구야. 건강하게 생겼네, 다리 봐봐. 아, 시골으로 잡종이라서요. 사실 오늘 유천생 때 습지공원을 찾은 이유는 품격에 힐링 스팟이 있기 때문이에요. 이곳은 유천생태 습지의 6번 쉼터입니다. 다리 하나를 건너면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나타나서 많은 강아지들의 힐링 스팟이 되고 있어요. 참 이상하게도 품격이는 이 공간만 오면 굉장히 얌전해져요. 이곳에 오면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. 화면에 보이는 구름이는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공원 산책을 즐긴답니다. 놀잇감으로 던져진 공 하나 때문에 갑자기 개주가 시작되었어요. 푸른 풀밭을 뛰는 댕댕이들과 그것을 지켜보는 주인분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굉장히 즐거워 보입니다. 이날 함께했던 친구들의 예쁜 모습들 잠깐 같이 보실까요? 가자.